양념돼 있는 거와 생고기 이걸 고민했거든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나빠요 음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요리할 때 쉽게 사용하게 되는 이 시판 소스들 있잖아요. 네. 이 시판 소스들은 물론 간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면역력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또 방부제라든지 유화제 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품 첨가물은 그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내 몸에 염증이 있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드시게 되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의견이 참 분분했잖아요. 네. 이 양념고기. 이것도 두 번째 나빠요 음식입니다. 그 이유가 네 시판 양념 소스 있죠. 네. 고기 양념 소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양념된 고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 양념 소스에는 또 단맛, 색깔 이런 걸 내기 위해서 캐러멜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색소들도 우리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나빠요 음식은 베이컨. 여기 베이컨이 있잖아요. 네. 근데 베이컨이나 햄 종류에는 색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발색제가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잘 알려진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그런 성분은요. 이미 좀 발암물질로 분류가 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쳐.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면역력에 좋은 건가요? 네, 사실 양념 문제만 뺀다면 이런 생고기 같은 경우는 면역력 증강에 필수적인 음식인데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 인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영양분 그 자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양념고기 아까 얘기하셨을 때 잘못된 것들이 보통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념을 사용했을 때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은 매실청이나 유자청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시면 비타민C도 충분한 흡수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생고기에 특히 많은 것이 철분인데 철분도 또 효과적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서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치즈입니다. 치즈. 네, 우리 피자 치즈로 지금 형태가 나와 있어서 좋은 네. 걸까 나쁠 걸까 약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핀란드의 트루크 연구팀에서 72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노인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실제로 매일 치즈를 제공을 한 조각씩 드시도록 했고요. 나머지 집단에는 가짜 치즈를 먹였거든요. 나중에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진짜 치즈를 드신 분들만 백혈구 수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라는 게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잖아요. 유제품을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